반갑습니다. 마니어키입니다. 드디어 인스타 360에서 새로운 액션캠 X4를 출시했습니다. 2년 주기로 출시되는데 X3가 22년에 출시됐었죠. 그래서 24년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4월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전작 X3보다 업그레이드 된 점을 띄워드리면 화면이 좀 더 커졌고요. 모든 촬영 옵션에서 해상도가 향상됐습니다. 최대 해상도가 5.7K 30프레임에서 무려 8K 30프레임까지 가능하고요. 5.7K는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요. 아, 정말 제가 원하던 겁니다. 대신에 크기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배터리 러닝 타임도 67% 정도 향상됐고 81분 촬영할 수 있던 게 135분 촬영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데이터 전송 속도도 빨라졌고요. 이 제스처 제어 기능 뭐 이런 것들도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X4 초보자 튜토리얼 영상입니다. 다음 영상은 리뷰로 X2, X3, X4 비교하는 리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X2, X3 기존 사용자들도 있기 때문에 X4 기변을 고민하실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 다음 영상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품 언박싱 한 거 잠깐 보시고 바로 튜토리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본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서, 워런티, 스티커 등의 종이가 있고 X4 본체가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가 있고 기본 제공되는 렌즈 가드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돌려서 간편하게 착용하면 됩니다. 푸른색 부분이 아래쪽에 오도록 돌려 끼면 됩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분리가 되죠. 이 프리미엄 가드도 별도로 판매하는데 이건 강화 유리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보다 더 강하고 좀 더 깨끗한 화질을 보여주겠죠. 360도 카메라의 특성상 카메라가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렌즈 보호를 위해서는 가드를 끼우는 게 좋고 최상의 화질을 위해서는 렌즈 가드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파우치에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관을 하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을 보호할 수 있겠죠. USB C2C 케이블 그리고 극세사 천이 있습니다. 언박싱 완료하고 여기 열어보면 USB C타입 충전이 가능해요. 그 아래 배터리를 양쪽으로 눌러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툭 튀어나오죠. 그 안에 보시면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공간이 있습니다. X4 초보자 튜토리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 X4 그리고 셀피봉입니다.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세트 구성 상품입니다. 요게 있어야지만 X4를 제대로 즐길 수 있어요. 요렇게 결합만 해주면 됩니다. 자, 요렇게 장착하면 이제 뭐 촬영 준비는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것 모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저는 켜집니다. 자, 360도 카메라니까 기본적으로 360도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양쪽에 렌즈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렌즈 파손에 주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꼭 동봉되어 있는 극세사 1000 요걸로 렌즈를 깨끗하게 닦아주신 뒤에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설정에 들어가서 8K 30프레임 촬영하시면 되는데 어두운 곳에서는 8K 30프레임보다 5.7K의 30프레임으로 촬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최상의 화질을 위해서는 8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7K 60프레임까지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5.7K 60프레임도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셀피봉이 길어지거든요. 얼만큼 길어지냐, 이렇게 길어집니다. 찍어볼까요? 드론이 나를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을 촬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면 내 얼굴이 나오기 좀 힘드니까 살짝 내려가지고 이 렌즈가 내 얼굴을 향하도록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전방에서 누가 나를 찍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쪽에서 이렇게 찍는다 그러면 뒤쪽에서 나를 따라오면서 촬영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내 머리 꼭대기에서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찍으면 내 얼굴은 하나도 안 나오고 제 정수리만 나오겠죠? 그래서 살짝 이렇게 각도를 준다든지 왼쪽으로 넘겨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길면 여행자분들에게 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빼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약간 소심하게 이렇게만 들고 다니셔도 내 얼굴하고 배경하고 360도 다 찍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종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에 보시면 화각이 있는데 메가, 울트라, 디어프가 있거든요. 기본 설정을 메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눌러서 모드를 바꿔도 되지만 촬영 버튼 오른쪽에 버튼이 하나 더 있거든요. 이걸 누르면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액티브 HDR 모드로 바뀌죠. 햇빛이 굉장히 강렬해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빛이 강렬할 때는 HDR 모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모드는 타임랩스 모드인데 이거는 이제 삼각대를 세워놓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11K로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죠? 11K, 8K, 5.7K까지 촬영할 수 있는데 찍고 싶은 공간에다가 삼각대 세워놓고 촬영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모드는 타임 시프트 모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8K 30프레임으로 촬영할 수 있는데 타임랩스가 움직이면서 촬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 버튼을 누르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시간을 압축해서 담아주기 때문에 또 독특한 영상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블랙타임 모드입니다. 5.7K 120프레임으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작보다 향상이 됐거든요. 블랙타임을 촬영하려면 액세서리가 있어야 됩니다. 요게 이제 블랙타임 액세서리인데요. 뭐 그냥 평범한 삼각대처럼 생겼죠. 미니 삼각대. 평소에는 요렇게 삼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결합을 한 뒤에 타임랩스 촬영할 때 요렇게 쫙 빼가지고 세워놓으면 되고요. 또 너무 길다 그러면 줄여가지고 이렇게 올려놓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블랙타임 액세서리라고 했죠. 측면에도 이렇게 나사 홀이 있어요. 기역자로 되죠. 근데 렌즈가 상하로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짝 뽑아주고 이게 돌아갑니다. 요렇게 대나무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요렇게 촬영하는 겁니다. 오, 결과물은 이런 식으로 정말 독특하게 찍히는데요.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올 법한 그런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촬영하신다면 블랙타임 모드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루프 레코딩 모드가 있는데 루프 시간이 30분입니다. 블랙박스처럼 촬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모드 스타랩스입니다. 이 별의 궤적을 촬영하는 건데요. 밤에 별자리를 좀 찍고 싶다 그러면 어두운 공간에 가셔서 스타랩스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연속 촬영은 말 그대로 이 사진을 연속해서 촬영하는 모드입니다. 요거는 사실 촬영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인터벌 촬영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이 텀을 주고 촬영을 하는 거죠. 자, HDR 사진, HDR 영상과 마찬가지로 빛이 강렬한 공간에서 요 HDR 사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무려 7200만 화소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360도의 모든 각도를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요것도 여행 다니면서 촬영하기 좋겠죠. 자, 그리고 이 360도 카메라지만 싱글 렌즈 모드에서 또 다양한 모드들이 있습니다. 여기 모드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싱글 렌즈가 있습니다. 이걸 눌러보면 또 모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 뭐가 이렇게 모드가 많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싱글 렌즈 모드에서 동영상 촬영, 그때는 어떻게 촬영하냐, 한쪽 렌즈만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선택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요 봉은 잠깐 빼고, 자, 이렇게 촬영을 할 수도 있지만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렇게 세로로 길쭉하게 되어 있죠. 좌측으로 이렇게 눕혀서 촬영하는 게 더 편하겠죠. 어딘가를 찍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찍고 싶다, 화면 전환 키가 있거든요. 누르면 내 얼굴도 이 디스플레이로 화면을 확인하면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브이로그 한다면 이렇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모드는 싱글 렌즈 모드에서 셀피 모드입니다. 이게 뭐냐, 이 셀피 모드는 양쪽 렌즈를 모두 사용하지만 한 개의 영상이 탄생됩니다. 이때는 셀피 스틱을 같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결합을 하고 촬영 버튼을 누르면 보통은 아까 360도 카메라 촬영할 때 이렇게 들고 다니셨잖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 지금 영상은 어떻게 찍히냐, 이 바닥 쪽이 나옵니다. 제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찍냐, 셀카봉이 영상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 위로 촬영이 되거든요. 이건 언제 사용하냐, 스노우보드 탈 때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따로 후편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 셀피 촬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의사항은 이 셀피봉의 끝부분이 아래쪽을 향하면 내 얼굴이 잘 안 나온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촬영하면 오히려 제 얼굴이 나오겠죠. 싱글 렌즈 모드에서도 루프 레코딩, 아까 말씀드렸죠, 블랙박스 모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거고, 프리프레임 동영상, 요건 뭐냐면 보통 촬영하고 나면 화각, 화면 비율 이런 거는 수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프리프레임 모드로 촬영을 해놓으면 화각 바꿀 수 있고요, 안정화 바꿀 수 있고, 화면 비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촬영 후에 편집할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한쪽 렌즈를 사용해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 기준 우측에 전원 버튼과 퀵 메뉴 버튼이 있어요. 전원 버튼을 한번 짧게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길게 꾹 누르면 전원이 꺼집니다. 자, 그리고 킨 상태에서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꺼지거든요. 카메라가 꺼진 게 아닙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디스플레이가 켜집니다. 촬영 버튼은 디스플레이 왼쪽 아래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메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원 버튼 우측 하단에 있는 Q 버튼은 퀵 메뉴로 촬영하고 싶은 모드를 저장해놨다가 눌러서 모드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를 보면서 촬영을 할 수 있고 터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넘겨볼 수 있습니다. 우측에서 왼쪽으로 밀면 설정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 필터, 화이트 밸런스, ISO,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위로 올리거나 하단 쪽에 보이는 아이콘을 누르면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면 찍힌 사진과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앨범이 뜹니다.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내리면 이렇게 설정창이 뜨죠. 첫 번째 아이콘은 디스플레이 회전 잠금을 켜
켰다가 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잠금이고요. 한번 누르면 잠기게 되고 디스플레이 잠금을 해제하려면 위로 밀어서 잠금 해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 모양은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A가 적힌 걸 누르면 자동으로 밝기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네 번째는 렌즈 가드 모드로 자동으로 할 수도 있고 표준 렌즈 가드, 프리미엄 렌즈 가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 리더기는 동작에 대한 음성 안내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촬영했을 때 Start recording. 이런 식으로 촬영할 때 그리고 모드 전환할 때 배터리 부족할 때 알려줍니다. 그리고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I 하이라이트 어시스턴트가 있습니다. 이걸 켜놓으면 자동으로 AI 편집이 가능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키면 배터리가 조금 더 빨리 닳을 수 있습니다. 손바닥 모양은 제스처 제어인데요. 손바닥을 보여주면 촬영 그리고 종료를 할 수 있고요. V를 보여주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스처 하면은 좀 편하긴 해요. 굳이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근데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좀 자주 보여주는 스타일이라면 이게 촬영이 종료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손바닥 제스처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손바닥을 자주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설정을 끄고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성 제어를 통해서 음성 명령을 할 수 있는데요. 한국어는 없습니다. 이건 좀 아쉽죠. 그리고 로켓 모양은 퀵 캡처인데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도 셔터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켜지면서 바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5.7K 30프레임으로 했을 때 PR이라고 적힌 게 있죠. 이게 바로 사전 녹화인데요. 버튼 누르기 전에 사전 녹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약 촬영을 통해서 촬영 시작 시간, 뭐 길이, 촬영 모드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 표시 등을 껐다가 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설정을 통해서 적응형 바람소리 삭감부터 방향성 강화까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적응형 바람소리 삭감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이브 케이스를 사용했을 때 요 아이콘을 누르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에어팟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연결해서 또 마이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다면 페어링을 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자 설정 할 수 있는데 C라고 적혀 있죠. 모터사이클, 스키, 아웃도어 이렇게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더 추가할 수 있거든요. 자동차, 다이빙, 뭐 구기 종목 이런 식으로 프리셋이 되어 있는데 이 설정해 놓은 값은 저는 아래쪽에 Q 버튼을 눌렀을 때 아주 쉽게 모드가 바뀌도록 요 프리셋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톱니바퀴를 누르면 좀 설정 값이 뜹니다. 뭐 필요한 것만 알려드리면 자동 절전 모드 설정할 수 있고요. 자동 전원 끄기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전원이 꺼졌을 때 충전을 하면 충전만 할 것인지 충전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설정 값을 바꿀 수 있고요. 이미지 설정으로 동영상 인코딩 H265 비트레이트 높음 그리고 선예도 중간으로 하면 되고요. 안티플리커도 자동으로 하면 됩니다. 이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또 녹화를 취소할 수 있는 설정이 있어요. 서머그리 커버 장착 미장착 이런 것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 밖에 뭐 언어라든지 날짜 시간 자의로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기본적인 튜토리얼입니다. 자, 그리고 액세서리 활용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셀피봉 활용하는 거 보여드렸고 3m짜리 연장봉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어디까지 길어질 거야? 자, 지금 우와, 카메라와 저의 사이가 3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있다가 위로 쏴 올리면 드론으로 나를 촬영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단점은 팔이 좀 아프다라는 겁니다. 두 손으로 촬영을 하셔야 좀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 있고 독특하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나는 마이크 수음이 좀 중요하다 하시면 이 액세서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먼저 울란지 이 플레이트 두고 이 상태에서 장착을 합니다. 이렇게 두고 무선 마이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겁니다. 마이크가 카메라에 나오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셀피봉도 지워주죠. 그래서 이쪽 측면 쪽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옆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마이크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붙이고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이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가 나올 것 같죠? 그렇지만 이렇게 셀피봉이 나오지 않는 그 절묘한 각도이기 때문에 마이크가 나오지 않습니다. 촬영해볼까요? 자, 지금 로데 마이크를 활용해서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이크가 나오나요? 전혀 나오지 않을걸요? 좋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수음력을 좀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무선 마이크 같이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편집을 위해서 앱 연동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은 무료 앱인 인스타360 어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PC는 인스타360 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완전 세부적인 편집 방법은 이전에 만든 튜토리얼 영상 참고하세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앱 연동을 합니다. 블루투스 연결을 합니다. 아래쪽 첫 번째 탭은 유저들이 공유를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고 최상단에는 튜토리얼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탭은 앨범인데 내가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을 눌러보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카메라로 들어가면 SD카드 안에 있는 파일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상태로 편집 확인도 가능하지만 다운받기 전에는 좀 버벅임이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편집하면 쾌적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체크를 해서 다운받고 나면 이제 카메라 블루투스 연결을 해제해도 스마트폰으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파일을 이동할 때 원래 시간이 좀 걸렸는데 X4에서는 이동 속도가 더 빨라졌고 앱을 항상 켜뒀어야 했는데 앱을 최소화한 상태에서도 다운로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운받아 놓고 딴 걸 해도 됩니다. 혹시나 파일 이동을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별도 구매가 가능한 퀵 리더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와이파이 없이 직접 커넥터를 연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SD카드도 꽂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USB-C 라이트닝 커넥터가 있습니다. X4랑 연결하면 외장 SD카드 역할을 하는 거고 촬영하면 퀵 리더기에 우선적으로 파일이 저장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에 연결했을 때는 다운받지 않고 파일을 바로 재생, 편집할 수 있어서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컴퓨터랑 연결해도 바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 아래쪽 카메라를 누르면 미리 보면서 확인할 수 있고 각종 모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컬러, 화각, 해상도 등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요. 편집 탭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편집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어요. 샷랩을 쭉 보면 AI 워프부터 하늘을 바꾸는 스카이 스왑, 플라이 랩스, 셀피 스틱 지우개 등 쭉 내리면 정말 다양한 템플릿이 많아요. 눌러서 들어가면 영상과 글로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고 템플릿 적용을 누른 뒤에 넣고 싶은 영상을 넣어주기만 하면 편집이 완성됩니다. 영상이 완성되면 우측 상단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앨범으로 내보내기를 하면 되고 해상도 프레임, 비트레이트를 설정해서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스토리 만들기로 가면 이 영상에 다른 영상을 이어서 또 추가로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스토리에 들어와 보면 음악부터 이펙트까지 추가가 가능하고 아래쪽에 다양한 설정들이 있죠? 직접 수정할 수 있고 우측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이어붙일 수 있습니다. 편집 탭에서 샷랩 말고 플래시 컷도 있는데 아주 짧게 영상을 분위기에 맞게 자동으로 편집해주는 기능입니다. 다양한 템플릿을 활용해볼 수 있겠죠. 이런 템플릿 편집도 할 수 있겠지만 360도 카메라의 각각의 동영상은 어떻게 편집하는지 궁금하시죠? 세부 튜토리얼은 이전에 진행한 적이 있어서 해당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편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앨범에 들어가서 360도 영상을 선택합니다. 360도 영상이기 때문에 상하좌우 돌려보면 영상이 모두 찍혀있죠. 상단에 보면 AI, Quick, Pro 이렇게 세 가지 탭이 있습니다. AI는 30프레임 이하로 촬영했을 때 AI 분석을 통해서 하이라이트들을 자동으로 편집해주는데 뭐 이것도 자동이죠. 수동으로 편집하는 묘미가 있어서 이걸 보여드리면 퀵 편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스마트폰의 자이로 센서가 이용되면서 스마트폰을 돌려보면 내가 움직이는 대로 화면이 움직입니다. 아래쪽 16:9, 9:16 가로 세로 화면 비율을 먼저 선택합니다. 쇼폼 영상을 위해서는 9:16으로 하면 되겠죠. 16:9 화면으로 편집 시 화면을 크게 보고 싶으면 가로 세로 전환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화면을 꽉 채워 편집이 가능합니다. 제일 아래 스토리 라인에서 빨간색 버튼을 누르면 영상 재생이 되면서 편집이 시작되는데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대로 편집이 됩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조이스틱이 있죠?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대로 화면 시점이 정해지면서 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편집을 한다면 이걸로 편집하면 됩니다. 그리고 편집창에서 보시면 초록색으로 피사체에 뭔가 뜨죠? 요걸 누르면 딥 트래킹이 시작돼서 내가 편집을 따로 하지 않아도 카메라가 피사체를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편집을 해줍니다. 이것도 편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 프로 탭을 눌러보세요. 자르기부터 화면 비율, 속도, 모션 블러 등을 설정할 수 있어요. 화면을 움직여보면 가운데 노란 십자가가 보이죠? 시작 시점을 먼저 정하고 아래쪽에 타임라인에서 노란색 십자가를 누릅니다. 그리고 영상을 좀 더 재생하거나 스토리 라인에서 쭉쭉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하고 종료 시점을 선택합니다. 가운데 십자가를 정해주고 아래쪽 타임라인을 찍어줍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시작 지점부터 10초 뒤인 종료 시점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시점이 이동하면서 편집이 됩니다. 이게 왜 프로 편집이냐면 타임라인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화각, 회전까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세부적으로 편집이 가능한 거죠. 원리만 이해하면 편집의 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보내기를 눌러보면 플랫 360도가 있죠? 360도 영상으로도 추출이 가능한 겁니다. 아래쪽에 해상도, 프레임, 비트레이트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보내기를 하면 됩니다. 360도 모드로 촬영했을 때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편집이 가능한 거고 싱글렌즈 모드는 편집할 게 없죠? 찍는 대로 찍혀 있으니까요. 편집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전에 만들어진 세부 편집 리뷰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앱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설정 탭에서 샷 온 워터마크 요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워터마크를 원하시지 않으니까 요거
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로 편집하는 스튜디오 편집이 있죠. 편집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스튜디오 편집할 때 좋은 점은 파일이 좀 간편해졌어요. 360도 영상을 찍으면 전면 후면 카메라 파일이 두 개가 생겨서 파일 이름은 똑같은데 두 개가 세트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렸는데 X4에서는 한 개의 영상만 생성돼서 파일 이동 간편하고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PC 스튜디오 편집 영상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참고 부탁드려요. 혹시나 인스타360 제품 구매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래 공유드리는 링크를 통해 구매했을 때 기간마다 다르지만 무료로 액세서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배터리, SD카드, 셀피봉 등등 매번 바뀌는데 들어가셔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링크를 통해 구입하시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X4 활용하는 법 그리고 기본적인 튜토리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X4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셨거나 또 제품 구매 고민이셨던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